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의 전영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유튜브 팬분께서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왔는데, 지금 현재 낚시점에 천평을 팔고 있는데, 그 천평을 채비하는 그 영상을 하나 올려주시면 고맙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채비를 하나 하게 됐습니다. 자, 그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기로 하고, 앞에 제가 낚시 나가가지고, 낚싯대를 하나, 참 마음에 드는 낚싯대를 내가 잘 가지고 다니는 그 낚싯대를 빨아줬습니다. 빨아지고, 지금, 요번에 새로 또 장만했습니다. 이거 자체는. 이게 완전히 원투 전용대입니다. 이게 원투 전용대입니다. 낚싯대 회사 제품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뭐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낚싯대를 잠시 놓고, 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갱신줄입니다. 자, 줄이 자체가 20호 이상 정도 됩니다. 20호 줄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 25호, 30 이런 식으로 또줄 섭니다. 자, 이 안에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명을 할때 단디 잘 들으십시오. 지금 요 안에 보면은 핀 도래가 들어왔습니다. 그쵸? 핀 도래가 들어왔죠? 자, 핀 돌에 들라 보내고 나면은 여기에 고무 자체 내에서 요 줄을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자, 줄 통과를 시켰는데, 자, 여러분들 단디 보십시오. 자, 줄을 묶는 자체를 아닙니다. 여러분들 줄을 묶는 자체를 아니에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차요세 부분이 지금 내가 요 지금 세 부분 자체를 이름을 좀 잊어버렸네요. 그 재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재료입니다. 지금 내가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영상을 잡게 돼서 예, 지금 요 구멍 두 개짜리입니다. 자, 요 안에 지금 한 단계는 지금 들어가야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단은 들어갔고, 그러고 지금 또한분더 있겠습니다. 두분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 두분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자, 요거까지 밑들로 고무인 데까지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채 구슬이 내려갑니다. 자, 구슬이 내려가고, 자, 구슬이 내려가고, 난 뒤에, 구슬 내려가고 난 뒤에, 여러분들, 구슬 내려가고 난 뒤에, 저 같으면은, 요 구슬 위에서 썬팅을 안 합니다. 요거를 지금 썬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안 합니다. 여기서 잘라주지를 않고, 자, 추에다가 바로 연결 또 들어갑니다. 요 구멍 세로. 아, 딱 눈이 나빠가지고 이 구멍 큰 것도 못 찾으면. 자,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단디 보십시오. 자, 손바닥 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땡기 보게 된다면은, 요 두구풀로 이렇게 잡고 땡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실랑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땡기다, 이렇게 지금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딱 땡기 보면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자, 요렇게. 요 자리도, 여기 아까 전에, 내가 요거 이어준 자리 있잖아요. 요거 이어준 자리. 자,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니빨을 가지고 요 구슬까지 이렇게
다 물려놔 놓고 이렇게 굿을 쪼아주는 게 아니고 요철 자체를 이 낚싯줄 못 움직거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어가지고 물로 바짝 올리셔가지고 요서 꼭 물러 주십시오, 여러분들. 자, 어딘지 아시겠죠? 위에까지 이빨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바짝 물려 주십시오. 물려주고 그러면은 이게 밑에 지금 채비는 다 됐습니다. 자, 위에 요거 잠시 놓고 자, 사전에 다면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다면들어 놓고 지금 현재 요 추까지 지금 요 들어왔죠? 그죠? 추까지 지금 짜투리도 없습니다. 요게 지금 다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게 보게 되면은 차례차례 더간 게 순분대로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잘 누질러지가 해주고 있거든요. 요 자체를 깨끗하게 잘 눌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체가 경선줄입니다. 여기 자체가 낚싯대, 저거 낚싯줄이 한 20호 이상 정도 됩니다. 여기 한 20호 됩니다. 자, 20호 안에다가 구슬을 넣었습니다. 구슬을 넣고 이게 구슬 속에 두꺼풀로 연 겁니다. 구슬은 여러분들 별도로 조금 이렇게 큰 거를 조금 큰 거를 구입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두꺼풀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 편창, 천평 요거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천평에다가 요핀 도래를 하나 걸어 놓으십시오. 핀 도래를 하나 걸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용이 서먹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한100 이상 정도 한안 그러면 한뼘 정도다든지 한뼘 정도를 줄을 이 바늘 매난 거를 내가 요 바늘에 하나 뺍니다. 빼가지고 한 100개에서 조금만 더 기르면 더 좋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낚싯줄 매는 게 아니고 그 낚싯바늘 여기에다가 핀을 하나 더 써주세요. 핀을 하나 더 쓰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핀에다가 핀끼리 꽂아주고 이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다리가 한 마리 물었다 이래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게서 핀을 풀고 여기에 핀을 풀고 바늘 있는 그 고기가 달려가 있는 그 핀을 풀고 이것을 빼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거는 지금 그대로 있겠죠? 요게 거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들고 나오고 그거를 채비를 하나를 더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채비를 하나 더 만들어 놓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호모씨를 단다 하든지 뭐 개불을 단다든지 이렇게 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전화가 걸리 왔을 때 감성돔을 한번 잡아 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위에 이야기를 한번 빠져볼 뻔했네. 자, 여기도 제일 위에 여기는 이제 원줄을 연결하는 데입니다. 요게 제일 위에 원줄 연결하는 데입니다. 요게도 요 내나 2개짜리 구멍 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파사 니빨을 빠져 이렇게 쪼아난 겁니다. 아 물려놨습니다. 지금 짜투리는 안 자르고 요게는 짜투리에 한 1cm 이상 나눠놓고 한 1cm 이상 나눠놓고 선택을 해 주십시오. 자, 요거는 요 채비는 갯바위에서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갯바위에서는 쓰지 마시고 백사장에서만 요 채비로 백사장에만 쓰십시오.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채비는 갯바위용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낚싯줄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경생줄이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백사장에서만 쓰지, 이거는 갯바위용이 아닙니다.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 바람에 저또 공부를 한수더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